이번에 상속자들 얼마 전에 찍었잖아. 어, 좀 지났지만 그때 좋았지. 얼마 전에 찍었다고. 그러니까, 이미 상속 받고 다 했어요. 아니 상속자들 그 저 6, 7년 전. 7년 전. 7년 전이야 그게 벌써. 벌써. 얼마 전. 와. 진짜? 검색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. 뭐 또 좀 헷갈렸어. 상속자는 자 들어봐봐. 김우빈. 김우빈, 최진영, 강하늘, 박형식. 박신혜, 크리스탈, 크리스탈 김지원, 빵빵했지. 다 외우는구나. 상속자들 그때 다 나왔구나. 다 나왔어.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한 작품이야. 오늘은 별로 그런 기분이 안 좋겠구나. 지금 막 강하늘, 최진영. 면목이 없다, 면목이 없어. 진짜 얘기하기 다들 고개 숙여. 우리 다섯 명 가면 얼마 좀 갖다 주세요, 공명. 왠지 시간도 잘 가고 그냥. 상속자를 찍을 때 성룡이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. 어? 성룡이가? 어. 인기가 제일 많았어 현장에서. 어 진짜? 응. 난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? 아 이런 식으로 우매를 하는구나. 우매가 아니라 왔다 갔다 일등한 수인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 정도면. 아, 나는 너무 가난하게 나왔어. 신혜는 항상 옛날부터 가난한데도 캔디 늘 억울했어. 그래서 이휘양 누님한테 그 딱이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국의계단도 그렇고 눈이 슬프잖아. 맞아. 그래서 신혜가 우는 연기가 제일 좋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. 그지? 많이 울었지. 어, 우는 연기가 예쁘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. 진짜 잘 울어. 아니 그럼 셋이 지금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거잖아. 근데 홍보 때문에 다 나온 게 아니고 기사 보니까 콜 그 저 연기됐어. 어 개봉. 어 연기돼서. 근데 우리 약속 때 우리 때문에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그래. 홍보가 상관없이 나온 거야. 맞아. 콜이면 뭐야? 택시 얘기야? 오 재밌겠다. 나 분노해질 줄 같은 거구나. 택시로. 약간 슈퍼 같은데 놀랬는데.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스릴러. 그래 우리 신혜가 얘기할 거야 어떤 영화인지. 아.